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아이돌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 탑 3. 네, 첫 번째로 안양예술고등학교. 안양예고라고도 불리죠. 출신 연예인이 무려 80명 이상이며 국내 예고 중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입니다. 예고라는 이미지만큼의 자유분방하지 않고 정도를 추구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연극영화과, 사진영상과, 무용과, 미술과, 문예창작과, 음악과로 나누어지며 연극영화과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 본가와 아주 가까워서 안양예고 아주 제가 살짝 고려를 했었는데 저는 그 뺑뺑이로 그냥 인문계를 갔죠. 아쉽네요. 네, 출신 아이돌로는 바다, 세븐, 비, 카라, 박규리의 1세대를 지나 시스타 다솜까지 배출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입니다. 한림예고라고도 불리죠. 한림예고는 뮤지컬과 실용무용과 실용음악과 패션모델과 영상제작과로 총 6개의 과가 있으며 정식예술고등학교가 아닌 이름에 학교를 붙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규 고등학교와 다름없는 규모와 시설이 아주 훌륭하며 수많은 연예인과 연습생들이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출신 아이돌로는 샤이니 태민, 블락비피오, 위너 송민호, 달샤벳 수빈, 비투비 정일은, 육성재, 옹성우, 여자친구 소원, 세븐틴 우지, 라붐, 솔빈, 모모랜드 주희, 낸시, 트와이스, 쯔위, 채영, 다현, 이지의 류진, 채령까지 정말 많은 아이돌들을 배출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공예라고도 불리죠. 서공예는 랭크에서 유일한 예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 일명 특목고입니다. 연극영화과, 실용음악과, 실용무용과, 무대미술과 총 4개의 과가 있고요. 하나 끝당 38명의 재학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돌이 재학 및 졸업을 하는 학교이다 보니 해외 K-POP 팬들에게는 일종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일본 K-POP 팬덤에서는 교복색이 겨자색 같다고 카라시고 겨자고라는 은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출신 아이돌로는 러블리즈 유지의 미스에이 수지, 버스데이 해리, 에이핑크 손나은, 오하영, 엑소 세훈, 레드벨벳 슬기, 조이, 카라 허영지, 에이핑크 김남주, 다이아 정채연, 미키미키 김도현, 이치 리아까지 정말 많은 아이돌을 배출했네요. 특히 여자친구 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곳에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서공예와 인연이 있습니다. 무슨 인연일까요? 뭐예요? 이 학교가 아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예 초창기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3. 제가 JD라는 댄스 그룹을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활동을 했을 당시에 서공예에서 저희 팀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동네 대회에서 1등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연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 축제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박이죠? 근데 아니 여기에 아주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배출됐다고 하니까 이게 어렸을 때 떡잎부터 달랐다. 제 자랑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조건, 찬성, 소유, 현아, 지민비, 박우진, 승희를 배출시킨 한국예술고등학교도 있는데요. 한림예고와 마찬가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었지만 법적 부지 문제로 2019년 2월 폐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아이돌 지민은 다니던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는 해프닝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모든 주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중, 여고, 여대 걸그룹을 졸업한 세리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